점을 자고 있군. 너 이건 또 채금된 암석을 깨는 도구며 무기입니다. 오호. 초인적인 저 동인이 아니고서는 들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자, 가실까요? 길에 수고들 했다. 정자로 나아가 환영주를 베풀겠습니다.
아, 그거 좋소. 이번에 가져온 약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 보장은 잘 돼 있겠지요. 천안 부인도 이곳에 들어와 살아 돌아간 사람은 여지껏 없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믿고 떠납니다. 아, 염려 마십시오. 황금의 수량은 약정된 기한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만 가실까요? 자. 우리의 귀중한 황금이. 자, 가십시다. 짐꾼들 중에 한 놈이 징벌돼 버렸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게 병신 새끼들! 잠깐만. 예. 저는 내 부하는 모두가 말 못하는 벌이야. 내놈의 정체는 이놈을 끌고 가.
대단한 솜씨군. 뉘시우, 몹시 찾았네. 내가 누군데? 예전 훈련 원장이었던 이기성. 내 말이 틀리나? 아니, 대감님께서. 아, 몹시 찾았네. 초야에 묻혀 지낸다는 자네를. 조판관이 어명으로 강화도 금강을 암행하던 중 비명 횡사를 당했다는 전갈이 왔어. 인거리가? 자네와는 중마지우가 아닌가.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이니 어떤 흑막이 있을 거야. 이제 곧 그곳으로 가. 앞서 죽은 관원들의 사인을 규명해 줄 수 없겠나? 장차 이 나라를 위한 이 늙은 이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겠나. 알겠습니다. 저놈은 무서운 철인이니 항상 등 뒤에서 노려라. 알겠습니다. 만일 여의치 못해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을 혁수 어른께 전하면 협력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저놈의 허리에 찬 불룩한 동양 주머니가 왠지 마음에 걸린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예, 자, 저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예, 저, 이거 드십시오.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넌 왜 텃세를 안 내는 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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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래는 그 저 장사가 좀 안 돼서, 아이고, 넌 언제나 핑계가 많단 말이야.
죄송스럽게도 빈 털털이요. 보침은 중가시지. 놀랄 만한 금법이십니다. 그저 무예를 겸한 누이 동생 선 좀 보여주게라. 응? 관직을 버리고 스스로 초야에 묻힌 박랑에겐 내 동생을 맡길 수는 없다네. 이게 번번이 미역국이로구만. 오빠 술 가져와. 고맙습니다. 도적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어디까지 가시는 선비신지요? 혼담 있는 규수를 살피려고 가는 길입니다, 대금. 보시다시피 거리니라. 하늘 밑은 어디든지 필례했소.
그래, 교수가 마음에 들던가? 간부가 있더군요. 어허, 그 밤길 마다 했던들 큰일 날 뻔했구먼. 아이고, 그 시장하신 모양인데 강변가 주막으로 가 요게나 합시다. 어허,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그래, 간부를 그냥 뒀나? 간부를 죽여버렸죠. 순간을 참으면은 백날이 편하단 말 못 들었소? 강화섬으로 건너가 광부로 썩을 팔자였던가 봐요. 이제 어서 오십시오. 국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입시오. 자, 들어가시죠. 자, 앉으세요. 나루터를 건으실까요? 그렇소. 뱃삭을 먼저 내실까? 보시다시피 이 술병도 비었고. 농담의 말씀을. 아니, 농담이라니. 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니, 저건 또 뭐예요? 에이, 뭐라고? 이곳에 양민을 괴롭히는 불안당이 있다더니 바로 내 놈들이구나. 너희야, 너 이리 나와. 왜 그러십니까? 어? 나쁜 놈들! 아무 데서나 행패를 부리다니! 어서들 물러들 가거라! 아, 이거 놀라셨죠? 뉘신지 고맙습니다. 아, 그래, 어디를 가십니까? 강화섬 금광에 나가 일이나 좀 할까 해서요. 오, 그래요? 그 동해이군요. 아, 이제 저 오늘은 강풍이라 배가 뜨질 않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동행이시죠? 선비. 그 객지에서 노잣돈 좀 아껴씁시다. 자, 부처님처럼 앉아만 있지 말고 한잔 하라니까. 자. 전 정말 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술을 배우다니. 사내 대장부가 술 한잔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소? 자, 한잔하시오. 응? 한잔하라니까. 자, 사양 말고 한잔해요. 자, 그럼 한잔만. 예, 들어요. 정말 숙맥이 싫어구만 그래. 아저씨, 어느 방이죠? 주인장, 여기 술 좀 더 가져오시오. 예. 자네,
강화섬 지리를 잘한단 말이지? 어, 그렇다니까. 염려 말고 와서 술이나 들라고. 자,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어서 차를 비우고 물 좀 붙이자. 보안대 좀 고맙소. 뭐야? 이제 막판에 기분 잡셨는데. 자, 그럼 이만. 그놈을 자갈을 물려서 주막 앞 거목에 묶어둬. 알겠습니다.
자식들이 왜 날 잡은... 께서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생각이 없구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하루속히 청렴하신 어른으로 되돌아가셔야 할 텐데, 강제로 채금장에 끌려간 수많은 양민들은 날이 갈수록 노여움이 높사옵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단다. 철인이라는 인탐꾼이 이 강화섬에? 네. 중도에서 처치를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나라는 제비도 떨어질 수 있는 법. 과히 염려 말게.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쥐새끼 한 마리로도 들어왔다간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자네만이 그놈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잡는데 협력해 주게. 네. 놈을 잡아 꼭 어른께 바치겠습니다. 며칠 전 한양에서 온 명기옵니다. 어른께서 마음에 드실런지. 자는 항상 말이 많아. 술 맛따라서 어서 나가. 네. 네. 넌 큰 어른을 모이셔라. 응? 예. 자, 니들도 이리 앉아라. 자, 자, 술 한잔 따라라. 그 허리가 능수버들 같구나. 너무 지키시면은 몸들 바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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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흥을 또 들지. 예. 자, 어서. 자. 자, 나자. 저분은 오늘 한양에서 오신 귀. 해라. 예. 어느 명이신데 거역하겠습니까? 자,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영감마님. 누구냐? 아가씨가 왼놈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뭐야? 용두산으로 나으리께서 직접 나오시라고요. 나으리 직접 가시렵니까? 그런 일은 소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좋아. 지나가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아니야, 분명 당신은 어떤 사명을 띠고 온 것 같은데. 까지 여자 하나로 자칫 잘못하면은 귀중한 목숨들이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어. 한양놈이 수상자가 지금 곧 빠른 준마로 한양 큰어른께 연락하고 넌 오늘부터 저놈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감시해라. 네. 그래, 그 두 권의 정체를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단 말이냐? 네. 놈의 동작이 어찌나 비범한지 손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딸을 구해줘서 고맙네. 피곤할 테니 어서 가서 쉬게. 네. 어딜 다녀오세요? 아가씨, 한양에서 오신 그분이 아니었으면 큰 변을 당하실 뻔하셨어요. 아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아가씨, 더 이상 내가 이 집에 있게 된다면 난 미치고 말 거야. 아가 있느냐? 예. 웬일이세요, 아버님? 많이 놀랬지. 아버님. 왜? 지금 이곳 양민들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군광에 끌려간 순박한 양민을 하루속히 돌려보내 주십시오. 예비에게 훈계하는 게냐?
아버님, 제발 이 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선비 시절의 그 어진 마음으로 돌아서 주십시오. 아버님. 놈은 지금 사랑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잘 감시해라. 난 지금 산채로 갈 것이니 한양에서 온 월맷집 기녀를 데리고 오너라. 응? 그렇지 않아도 제가 벌써 과부댁에게 집을 놔두었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나는.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곳에선 그분의 명을 어기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왕지사 기녀가 된 몸, 너만 잘한다면 큰 돈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알겠느냐? 들어와. 편하게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 자, 있사운데 들어주시겠어요? 총이라니? 꾸짖지 말아주세요. 답답하구나. 근데 무슨 청이냐? 기녀, 어른을 모시고자 이곳에 온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래서? 저 지금 기녀의 몸은 불결하옵니다. 불결한 몸으로 매신다면 하시는 큰 일에 누를 끼치게 된다고 어머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
뜻을 굽히실 수 없다면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아니다. 내 마음도 비단결처럼 아름답구나. 그래, 오늘은 돌아가거라. 예. 지금 다녀온 곳에 대해 누구에게든 발설했다간 죽음을 면치 못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거라. 예. 놀라지 마시오. 불안당은 아니니까. 불안당이 따로 있나요? 나를 도와주시겠소? 벼슬자리라면은 혁서으른께 간청을 해드리죠. 잘못 보셨소. 왜 미행을 하셨죠, 한양 손님? 제가 다녀온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인가요? 그렇소. 왠지 자세하게 듣고 싶군요. 장막 속에 감추어진 이곳, 이곳에서 비명 횡설을 당한 내 친구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협조해 주시오. 그렇다면 혹시 조인걸 어사를? 아니, 어떻게 그 친구를? 제 오빠예요. 무엇이? 전 선비님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척 오해를 하면서. 오해라니? 훗날에 말씀드리죠. 우선 밤도 깊었으니 놈들에게 의심이 가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 저희 집 뒷동산으로 나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대문을 두고 도둑처럼 산에 닿지 못하게 구해주신 덕분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곳을 떠나주세요.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는 여자로 만들지 마시고 아버님 손에 희생되는 것을 전 원하고 있지 않아요. 더욱이 저희 아버님도 그 누구의 손에도 전 알고 있어요. 아버님을 돕고자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누가 뭐래도 제겐 단 한 분뿐인 아버님이시니까요.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자네는 즉시 한양으로 떠나 큰어른께 전해라.
진대인을 맞이할 준비는 완벽하다고! 괘씸한 놈, 이리의 가면을 써. 순순히 자백해라, 그 두건 놈의 은신처를. 난 모른다. 뭐야? 언제? 정신 차리게! 오늘 진대인을 만날 준비는 다 돼 있겠지? 네, 만반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한영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명의 두건은 분명히 나타난다. 역시 어른의 계약엔. 대감마님. 아가씨께서. 문이 무시 중이 되겠다고? 발소리가 너무 커서 고기가 다 도망치겠습니다. 귀도 밝군 물에. 귀가 없는 물고기도 소리를 알아듣고 도망을 하는데 그 고기를 잡겠다는 놈이 그보다도 못한 데서야 어떻게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이, 또 설득이십니까? 절대로 이걸로 돌아가란 말씀입니까? 저는 못 돌아갑니다, 절대로. 내 눈을 아삭한 그놈들, 그리고 놈들의 엄청난 흑막을 캐내기 전에는 내 젊은이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상대는 무서운 철인들이야. 자네로서는 불가항력이네. 어떻게 그리 자상히 아십니까? 내 아들도 놈들 손에 죽었어. 혁수놈의 만행에 개탄을 하고 젊은이들을 모아 항거했지만 역부족이었어.
어머니, 저건 명나라 놈의 배. 아니. 너를 해치지는 않는다. 혁수가 있는 곳으로 날 안내해라. 어서! 예. 그건 누워서도 코가 깨진다더니 내원 참 병신 육갑했군 그래. 어서 왔네. 좋았어.
갑시다. 군수작 부리지 말고 어서 안내. 빙빙 돌지. 내 칼은 너를 원치 않는다. 하나 헛된 수작을 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내 놈이군. 재금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고맙소. 어서 작업을 빨리 끝내주시오. 자, 가시죠.
좋아!
관대해라.
숨어져였었구나. 주신 덕분으로 이제 이곳의 양민은 보람된 내일을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빠 대신 저 황금을 한양으로 가지고 와 오빠의 넋을 위로해 주시오. 그리고 큰어른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몸은 무사히 소임을 끝내고 다시 초야로 돌아간다고. 아니, 초야로 다시 돌아가신다니. 이 몸은 내당초 권력이나 명예가 탐이나 최후의 다섯 손가락을 쥔 것이 아니오. 아가씨, 날 도와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부디 행복해 주시오.